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나이트라인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호텔 전체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내부에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부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은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내부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면서 투숙객 구조에 나섰고 지휘차와 펌프차 등 차량 70여 대와 소방관 등 160여 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호텔 건물에는 모두 64개 객실이 있으며 화재 당시 23명이 투숙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진화가 끝난 뒤 내부를 모두 수색해야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